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8월 15일 제2의 광복의 날. 그 행사를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김경재 총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유총연맹 전 총재신데요. 예. 기독자유통일당도 이끌고 계시고 이번에 8.15 그 맞은 대국민 문재인 탄핵 규탄대회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제가 거기 대회장입니다. 대회장을 맡으셨으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예행 연습 비슷하게 예, 한번 이제 했습니다. 했고요. 그건 전혀 동원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많이 모였던데요. 정광 목사님 교회 주변 사람들. 아, 그래도 많이 모였던데요.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2만 명 이상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걱정이 뭐 오늘 어제 오늘 막저막 뜨고 그러는 게이8.15 집회 서울시 또이 정부에서 막는다, 집회 못하게 한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는데 강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그건 당연히 이제 가야죠. 서울특별시가 뭐, 홍수하고 코로나 전파 이 문제에 대한 명분을 들어서 이제 집회를 강행할 경우에 뭐 벌금을 내겠다 하는 뭐 그런 시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8월 15일을 벼르고 있고 기다리고 있던 많은 동포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정광훈 목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경우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8.15 얘기는 뭐 조금 이따 하고요. 우선 이제 정광훈 목사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8.15 대회는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빠질 수가 없는 키워드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요. 저도 그걸 여러 단체 톡에서 읽었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말하자면 이 디스한다 그럴까요? 뭐 비판하는 글들이 슬슬 올라오면서 특히 무슨 미국에서 무슨 단체래나 뭐래나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그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자, 여기 한번 띄워주시죠. 공개적으로 여기 저 정광훈 목사님의 공개 질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발신이 이제 미동부 시인회 애국단체 연합회 그리고 수신은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공개 서신은 이제 8월 10일자로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쭉뭐 비판하는 글들 있고 답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저 총리님 거기 있습니다. 시니어 애국단체 연합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뭐 이제 시니어니까, 적어도 이 대표자 이름 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뭐 어떤 단체도 잘 그럼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이라도 밝혀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대충 내용을 보니까 용의 주도하게 잘 질문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만만한 분들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은 가집니다. 그래서 8월 10일에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그 해명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올려봐 주시면요. 우선 이제 뭐 이건 이제 답변을 촉구하는 거고요. 우선 이제 이 김승규에 대한 이분에 대한 이제 로고수가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그 누굽니까 그 이정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그 이정미 그 여적 판사를 왜이 로고수는 김승규가 운영하는 로고수에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왜 그렇게 김승규를 감쌌냐 아마 같은 편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지가. 김승규 장로에 대해서는 정광훈 목사가 오랫동안 친교가 있고 신앙적 교우가 있었고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하기 전에 기독자유당 할때 그렇죠. 대표 격이었고 고영일 변호사가 대표긴 했지만 사실상 고문 격으로 김승규 씨가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런 점에서 대단히 가까운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이 될 때도 고영일 변호사를 대표로 만들고 김승규 변호사가 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렇죠. 2번 예,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고 제 고향 옆 고향 광양 사람이고 또 김승규 장관의 형 김명규라고 전 의원이 있어요. 그 저하고 같이 의정활동했던 분이죠.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이 자체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지금 이정미를 올해로 한 지금 현재로 제가 모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40개월째 감옥에 있습니다. 40개월인 거면 3년 4개월인데 네. 그 부당한 옥고에 대해서 항의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이정미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맞습니다. 실망감을 네. 가지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좀 동감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김승규 장관이 설명해야 할 문제죠. 아, 그쵸? 그렇지. 예.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 김승규 장관하고 정광훈 목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현재는 잘 모릅니다만은 네. 아무리 법률적인 지식이 이정미 법조인이니까 네.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김승규 장관이 하필이면 자기 그 법률회사에 이정미를 끌어들였을까 그러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비판합니다. 저도 실망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그러나 이 문제는 네. 우선 김승규 장관에게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김승규 장관이 이정미 씨가 박근혜 파면한다 하는 발언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결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미동부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표시합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는 정광훈 목사에게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정광훈 예. 목사님 대답할 정광훈 목사님이 예. 로펌에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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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규, 전혀 관계 없죠. 김승규 씨하고 이제 그렇죠. 뭐 한때 예. 정치적 동반자였지만 예. 로펌에 관여하는 분은 아니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이정미 변호사 네.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만뒀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출입을 조심스럽게 할 정도로 네.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을 법률회사의 어떤 파트너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 의견은 네. 김승규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미 변호사의 파트너십을 취소하는 것이 자유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맞는 그럼, 도움이 되지 그럼요. 않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애국우파 분들이 흥분하시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필이면 왜 이정미를 파트너로 들으냐. 우리들 어떻게 말하면 예? 공적인데. 자, 그리고요.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김승규에 가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김승규가 이제 처리할 문제다. 그 다음에 요거가요. 요 이제 김종인, 미통당의 김종인, 김무성, 요 탄핵파들 아닙니까? 여기와 그 다음에 이제 부정투표 없는 세상에 만약에 미통당이 이렇게 눈 감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결과적으로 하여튼 이게 말하 분탕이라고 그럴까? 결과적으로 통합당하고 이 세력들의 분탕도 있었고 정강훈 목사님의 아스팔트에 어떻게 합쳐지지 못해서 부정선거도 제대로 못 밝히고 하여튼 이렇게 분열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에 이렇게 됐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대충 결과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네. 정확하진 않지만 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마지막까지 그때 자유한국당이죠.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네. 밀어가지고 네. 그 많은 표가 그쪽으로 몰리기를 지지하고 네. 그 발언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어제 재판했던 이성희 변호사했던 재판이 이겁니다. 아, 그거네. 저기 많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그 이겁니다, 바로. 네. 그리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큰 거대 정당으로 모여라 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으로 가라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으려고 애를 썼는데 네. 문제의 핵심은 그때 미래통합당의 공천의 엉망이었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공천이 엉망이고 그때 그 공천심사위원장을 공병호 씨가 네, 했죠. 공병호. 그래갖고 거기에 또 말썽이 나고 그 한 전 의원 네, 한성교 네, 해갖고 싸움이 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비례대표가 이제 공병호와 한성교가 했고 네. 이제 지역구는 이제 누굽니까 김형호. 네, 김형호가 했죠. 이제 했고. 김형호 했는데 김형호도 처음에는. 처음에는 비교적 잘했습니다. 네. 제가 그때 여러 군데 나와서 요런 공적은 절대 시켜서는 안 된다 네. 주장했던 사람 김용호가 다 뺐어요. 네. 네. 마지막 걸리는 사람이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유승민은 끝끝내 속담으로 제가 물고 늘어졌어요. 네. 그래서 공천 안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그나마 잘 됐구나 이러고 생각해. 근데 막판에 이상하게 막 실수를 해가지고 예, 엉뚱한 사람 없고 젊은 응? 이상한 여자 뭐 해갖고 해갖고 그러니까 자기는 쏜살같이 그냥 그만두고 말아버렸어요. 먹취했죠. 예, 소위 먹취처럼 먹취죠, 먹취.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 유권자에게는 김영호 전 의장이 예?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막판에 네. 자기 주머니 거 챙기고 도망갔다 이렇게 네. 오해하게 딱 그렇게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정광훈 목사가 핸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거 당시 직전에 감옥소에 갔잖아요. 그렇죠. 예. 감옥소에 갔죠. 감옥소 들어가서. 예. 그리고 그때 김문수 의원이 조원진이하고 뭐 했던 것도 예. 말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예. 근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봐서 전 목사님이 감옥소에 갔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예. 있었으면 김문수 잡아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 들었습니다만 예. 예. 그때 참 예. 감옥소에 있었을 때 통안에 3일 뭐 이런 얘기가 예. 예. 나오더만요. 그리고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맨날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김문수를 잡아라 잡아라. 그래서 예. 이제 김문수가 거기서 조원진 의원을 너무 믿었던 게 이 김문수 사람이 순수하거든. 예. 너무 착해. 그래서 뻥 당하는 게 어제 보니까 나도 당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더라고요. 그 돌아온 것을 저한테 아침 저녁으로 정광 네. 목사가 김문수 좀 잡아요. 김문수 좀 잡아요. 그 얼른 입당시켜 비례대표 2번 4번. 근데 2번은 김승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니까 4번. 4번도 틀림없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는 거 그 문자를 내가 전부 김문수 원한테 다 보냈어요. 정광 목사 이렇게 보낸다. 근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요, 이제 예. 여기서도 썼지만, 예. 이제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 예. 이분들도 아마 그거 걱정하시는데, 예. 이 김종인, 김무성, 예. 이 사람들을 약간 그 애국 우파에서는 사쿠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예. 이분들과 정광 목사님이 깊은 관계가 있지 않느냐? 아니, 지금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게 예,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잘못된 거고요. 예, 이런 예. 얘기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끝끝내 뭐 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지만 출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네. 해서 그래도 그는 본인은 불출마했지 그래도 예. 최소한 다 그것은 지켰습니다. 예. 지켰는데 물론 김무성 휘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 영향력까지 좀 없애야 되는데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갑자기 온 김종인 이런 사람이 이제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예. 하다가 무슨 하다가. 그때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이 차명진이하고 김태호 자른 겁니다. 네. 아니 왜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자릅니까? 그건 막말도 아니에요 사실은. 막말도 아니고 있는 말 한 건데. 그런데 정치를 나중에 이제 예. 이 박사 다음에 정치 하시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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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하는 경우에 오랜 노력을 해가지고 예. 공천까지 받아가지고 예. 집권당 혹은 제1야당 예, 후보로 네. 서울에서 나왔으면 당선 가능성이 적어도 45% 정도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을 한 칼에 잘라버려? 지위가 뭔데? 그러게. 내가 무지하게 욕했어. 네가 뭐냐 이거야. 아니 차명재이가 뭔 나쁜 말을 했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태호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식한 경제 지략가입니다. 예. 김태호 책을 보세요.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한 칼에 날려버리고 재심 요구하는 것도 안 시켜버리고 그런 막론의 작자 때문에 스스로 자멸 행위를 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뭐 백석 내외로 이렇게 약세를 한 것은 정광훈 목사가 잘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멸을 일으킨 보수의 그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분들의 그 이제 주장과 일부 그 애국우파들의 그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김종인, 김무성, 전광훈 목사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무슨 작업을 해서 이렇게 되잖아. 제 인격과 양심으로. 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그런 네, 뉘앙스로 네, 쓴 거예요? 전혀 아니고.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떨어져서 37%까지 떨어졌어요. 네. 최근에죠. 최근 직전에. 네. 그리고 통합당은 많이 미래통합당이 25% 올라가서 네. 지금 이제 거의 가까이 됐지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네. 얼마 전인데 그런데 거기에 무당파가 26%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 26%는 새로운 보수야당을 지망하는 세력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네. 그렇죠. 26하고 20
5월부터 51이 돼요. 야, 하필이면 51이 되고 저 미래통합당 37% 아니 저 민주당은 37%예요. 이렇게 보수가 많습니다. 그러네. 근데 이 보수를 뭐, 뭉치지를 못하는 건데 이번에 8.15 행사에서도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정부의 직간접적인 작업에 의해서 부정 그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건 곧 우리가 증거를 잡으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권력 현실 권력에 과감하게 비판하고 도전하는 사람 이것이 나는 진정한 정치 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쭉 보세요. 그, 예수부터 그 덤목에서는 정광호 목사가 뭐 일관되게 분명하죠. 예수 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회 운동가라고 생각해 봐. 종교 지도자로 네. 할 때. 그 사람이 헤롯 왕이니 뭐 이런 왕들이 뭐 아 그 빌라도죠. 네, 빌라도. 빌라도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음해했습니까? 아, 네? 그죠. 그리고 마, 지금으로 말하면 마녀 사냥이 똑같죠. 똑같아요. 광장에서만 네.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 시대의 권력에 과감하게 비판의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로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만약 이제 정광호 목사에게 인간적인 개인적인 좀 실수나 허술한 데가 있을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8.15 같은 큰 사건을 벌였을 때는 그런 소리를 차이를 버리고 대동단결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 근데 우리 김경재 총재님은 이제 그 정광호 목사의 이제 말하자면 변명이랄까 대리 네. 대변을 하시거나 아니, 변호하는 아니, 변호하는 입장인데. 아니 정강호 목사님 이런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단점은 없습니까? 아 단점 많죠. 하십니까? 단점 많죠. 나는 뭐 목사님 단점. 만날 때 아 그 무슨 욕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옛날도 정치인들 중에서 네. 그래서 입이 건분들이 건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욕한 게 낙하물어서 한 욕 좀 그만하시죠. 내가 그래요. 근데 이게 낙하물어라는 것이 네. 어떤 그 저 어떤 일본의 이름 아니에요? 중촌이에요. 중촌. 네. 네, 맞습니다. 그 낙하보로 사는데 말 자체가 좀 우스꽝스러우니까 네. 놀려먹을 말처럼 하는데 그냥 막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큰 대의를 바라봐야죠. 과연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송두리째 사회주의 에? 공산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판국에 네. 이것을 막고 앉아있는 사람 이것을 지금 8월 15일에 제2의 건국을 하겠다고 확 움켜쥐고 전국의 국민들을 한 번만 광화문 광장에 나와주십시오 해서 자기의 온 정력을 다 투하는 그런 인간. 인간이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요 정광훈 목사의 개인적인 무슨 물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말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사꾸라됩니다. 이제 같이 모아놓고 나중에 싸워야죠. 네. 다행스럽게 이게, 예. 민경욱 의원도 네. 저기서 일찍 하고 이쪽 조인하기로 됐어요. 아 그럼요. 예, 예. 예. 조인하기로 되고 뭐 서경석 목사도 저기 을지로 그쪽에 자기 이제 간판 걸다가 또 이리 오게 되고. 네. 아니, 자연스럽게 다 이제 합치는 거예요. 다 오죠. 어, 예. 그리고 저 뭐 고교 연합이니 무슨 해병대 연합 예. 다 옵니다. 다 오도록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몇 개를 나눠가지고 지금 부정선거의 문제는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이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면 이것이 탄핵의 사유라고 아직 안 밝혀졌잖아요. 예? 밝혀지지 않았죠. 그거 결정적인 탄핵의 사유는 됩니다. 아 되지만 그 결정적입니다. 밝혀져야지 내용. 아니 이제 밝혀집니다. 어, 아니 그러니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저 재검표 해보겠다. 이래버리면. 지금 당장 탄핵의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래, 8.15 날? 응. 아, 8.15는 그래. 여러 가지 중에서 탄핵이 하나 들어가, 네. 저 선거 부정이 들어가야 돼. 이슈 여러 가지 중에 그렇죠, 하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 조사만 가지고 8.15를 다 채우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는 밝히자는 거는 그 뭐 주권이 훼손됐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이슈, 중요한 가장 문제. 이슈인데 다만 네. 저쪽 그래 이제 그럼 조사하자 이러고 나면 할 말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어? 조사는 날짜도 안 잡고 있습니다. 안 잡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60까지도 넘는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될 게 많지 않아. 요새 하는 거 보세요. 그냥 검찰 잡으려고 난리 쳐가지고 그냥 나는 뭐 다른 걸 다 그만둬도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사람이 너무 후한무치예요. 그러게. 그럴 수가 없어요.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김병로로부터 다 와서 그래서 다 가락이 있는데 이건 가만히 보면 대법원장은 청와대 법률비서관 같아. 뭐 해도 안 하고 뭉개버리고 앉아있고. 그나마 우리나라 검찰 여기에 한동훈 검사나 누구야 윤석열 정도가 있어서 그래도 사법부 검찰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행정부에는 그래도 감사원장이 좀 있고 감사, 최재형 감사. 그래서 그나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이번에 그 청와대의 뭐 그 저 수석들 자르는 것만 봐도 이것이 웃기진 않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뭐 조금만 더 보시죠. 이게 이제 그 보면은 그다음에 집회 얘기는 뭐 얘기가 나오죠. 어디 여기 여기서 이제 김무성 여기 박지원 이재호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무슨 유대 관계를 해서 이렇게 김승규 장로 또 나옵니다만 이제 국정원장 이제 빨갱이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박지원과 김무성 전광훈 목사 이게 다 이게 한패 아니냐 이런 그러면 제가 우려입니다. 김무성과 이재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MB 사람이에요. 그렇죠. MB 사람인데 원래 이 반정부 운동을 벌리기 처음에는 정광호 목사가 MB파들하고 손을 잡아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광화문에 나오니까 이재호가 나와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재호 진짜 아주 친하죠. 학생운동부터 아주 친하죠. 그렇죠. 전부 다 한두에 알았는데 나도 형님 하는 사람이요. 근데 빼빼 말랐더라고요. 어째 말라가지고 나와서 뭐 하면서 아 이 정광민은 사람이 MB하고 뭐 잡아갖고 뭐 하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난 속으로 마음은 마뜩찮았지만 그래도 그 애하고 잘 하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나중에 뭐 여기 동아면세점 앞에서는 뭐 뭐 조직을 한다고 해갖고 뭐 이주호가 뭐 발표하고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나 보다. 그래도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중간에 슬금이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왜 빠졌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 이거 뭐 잘 안 맞아서 빠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주호와 김무성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데 김무성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탄핵과 수계는 맞는데 한때 목사님은 이 인물이 대통령감이라고 한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솔직히 실망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하고는 좀 요새 앙숙이 됐지만 개인적인 앙숙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만 그 부하를 잘 거느리고 밥도 잘 사고 사람 넉넉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게 봐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도 정광 목사 한꺼번에 탁 내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정광 목사의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이건 다릅니다. 저같이 정치나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에게는 김무성에게 딱 적을 하지만은 성직자 입장에서는 당장 쳐내버릴 수 없는 거죠.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돼서 요새는 적어도 김무성과의 관계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겠죠. 박지원이가 올린 것도 제가 이거. 우연히 봤어요. 그걸 봤는데. 왜 들어갑니까? 박지원이가. 무슨 말이냐면 박지원이가 언젠가 뭐 워커힐에서 임동원 씨하고 뭐 싸움을 하면서 어디 책에 나왔답니다. 당신 같은 빨갱이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박지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박지원의 찬란한 변신술의 한 가락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임동원이라는 사람 제가 잘 아는데 원래 그 북한 출신이에요. 심지어 북한 군인 출신이라는 말도 있는데 임동원이라는 사람은 굉장하게 침착하고 그 사례가 깊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 양반이 적어도 시세가 바꾸기 전까지는 상당히 남한 쪽에 가까이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북한에 밀사로 갔을 때도 당시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일성 그 동상 동상에 참배하는 문제가 반드시 제기를 된대 그때 날 보고 의원님하고 올랐어요. 의원님 절대 그 참배하지 마십시오. 임동원이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그건 참배하면 안 되지. 그건.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했거든. 다 했거든. 그런데 그 아니 뭐 옳은 말씀인데
임 선배가 그 말씀 해주니까 고맙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동영상으로 돌려가지고 한국에서 막 돌려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빨갱이 앞잡이처럼 돼버립니다. 네. 어, 아유, 맞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조용 안 되면 버티다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지 않고 노동신문 기자가 나가서 사진만 찍어서 노동일보에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한다면 그때는 적당히 타협하십시오. 그러나 동영상 카메라 돌리는 거는 참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참았어요. 안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많이 깨지고 저하고 같은 카운터 파트를 담당했던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김경록이라는 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남북 그 가족상봉당 제2차 단장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제 때문에 숙청됐다고 알려졌어요. 제대로 하지는 못해서. 그런데 임동원은 적어도 그런 최소한의 것이 뭐가 있는데 제가 한 말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좌익 우익이라는 게 웃깁니다. 김만복이라는 사람 있죠. 예, 김만복. 그 서울법대 나오고 그 양반도 국정원장 했잖아요. 국정원 아니 기획관리실장을 했는데 당시에 뭐 고용공과 하는 변호사가 문제가 되고 잘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국정원장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불러가지고 야, 너는 내가 알기로 우익인데 국정원은 우파의 왕초거든. 근데 네 나 말 좀 잘 들으면 내가 국정원장 좀 시켜줄 텐데 할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좌파가 돼버리더라고요. 나는 김만복이를 보고 아주 기가 찬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 우파가 그렇게 웃깁니다. 그렇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박지원이가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네. 우리 정광호 목사가 아, 그 사람 빨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은 어떤 다목적의 발언이 있느냐면 정광호 목사가 박지원에게 야 나는 네 정체를 잘 아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거기에 앞잡이 해봤자 너 결국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일을 하도록 노력해라. 우리는 그런 경고와 격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뜻을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이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광호 목사에게 오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박지원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어느 분이 또 저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광호 목사가 좌파 아니냐?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도 알지만 그 다음에 이런 사진이 있었어요? 프리메이슨? 정광호 목사가 프리메이슨 아니냐? 그게 뭐 무슨 말이야? 아니 프리메이슨이라고 저 있습니다. 그 일루마니티 그 비밀 조직. 예, 비밀 조직. 아이고, 아니 그렇게 막 이렇게 떠도는 골도 있고. 아무튼 이게 저 정말 죄받을 일이에요. 예. 아까도 제가 맨 처음 말씀한 거 반복합니다. 이런 엄혹한 독재 시대에. 독재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대하고 나선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옆에서 떠들고 딴소리 뺑뺑하고 있는 거. 그리고 요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파들 대가 좀 치러야 한다. 니들 공짜로 자유민주에다가 요 모양 욕을 냈다. 예, 그렇죠. 어? 좌파들은 돈을 먹고 아우성을 치고. 거기 대가 확실히 치러서 지금 쟁취한 거예요. 이 권력을. 그럼요. 아니, 민주노총이 한 달에 5만 원을 내. 100만 명에 500억이요. 500억. 근데 니들 단 만 원도 안 내고 공짜로 안 내고 자유민주주의가 운운하고 말이야 저 새끼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모양 욕구를 당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대가를 확실히 지불하죠. 그래서 나는 요약하자면요. 70년 전에 그러니까 1950년이죠. 네. 이승만이가 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네.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면 우리 이승만이가 이렇게 낙동강에서 대한민국 여기까지 근처에 툭 차면 빠질 때 이승만이가 잡은 거예요. 네. 이승만이가 아니면 못 잡았어요. 네. 그 사람의 탁월한 외교적인 능력 그리고 현지 오는 그 미군 장성들. 장성들이 3스타 되면요. 상하와원도 쩔쩔 맵니다. 아니 그리고 미국의 3스타인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 국력이란 거니까 막 웃기지도 않고. 아니 이건 내가 말하자면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점령군 사령관인데. 이 사람한테 큰 소리 꽝꽝 쳐가지고 미군을 끌어오게 한 거지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탁월한 능력이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미 빠져버릴 것, 살린 거예요. 70년 후에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걸 잡는 것은 난 정광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광훈은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야심이 없어. 다만 이 나라가 저리 가면 종교 박해가 있어. 종교가 없어진다. 그것 때문에 나서는 거 가지고 엉뚱하게 정 목사에 대해서 무슨 네. 프리메이슨 멤버냐, 뭐 박지원이한테 좀 좋은 말 했냐. 박지원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만약에 정치적인 말이야. 네. 나도 잘 알아요. 박지원이가 네. 요새 지금 저 빠졌잖아요. 국내 정치. 네. 그러니까 빠져서 박지원도 속된 말로 이 사람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완전히 힘 다 빠져버렸어요. 남북한 그 문제에서 니네 해외 심부름이나 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겁니다. 네. 정광훈의 높은 복잡한 그 머리를 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맙시다. 네. 그래서 시니어, 뉴욕 시니어 멤버들. 저도 거기 살았으면 저, 멤버에 들어갔을 거예요. 올려보시죠. 네,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또. 그래서 아니, 또 시니어 멤버들, 애국단 네. 제대들한테 네.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대신해서 우리 저 김경재 총재님이 변호. 예, 네, 목사님이 가끔 무슨 말하다가 아이 뭐 한번 하나님도 맘대로 안 들어 하는 것은 애교예요, 애교. 애교입니다. 네. 자기가 저는 나이가 저보다 아래면서도 저는 저 형님에게 제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은 성령 같은 종교적 리더십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해도 뭐 난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김대중, 김영삼, 뭐 노무현, 뭐 박정희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장준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종교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유일해요.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저는 정광훈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전부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제 양심과 인격을 걸고 자, 이 8.15 지나고 난 다음에 네, 네, 그 다음에 또 비판합시다. 야, 그 우리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우리 김경기 총재가 예, 법률 변호인보다 더 변호를 이성인은 이성인은 어제 그 김용민이하고 뭐 우스운 싸움 예. 그거 하고 앉아 있고 예. 나는 정치적인 변호인데 예. 아니 그 아까도 얘기했지 그 재전에 저 미래통합당 예. 열심히 지원하라는 발언 때문에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의 철학. 제가 이승만 책에 대해서는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재밌어요. 뭐 슉슉슉 넘어갑니다. 이게 좀 꽤 두꺼운데 2시간 걸렸나?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고요. 이 저자가 박원철 목사인데요. 기도문을 읽고 눈물이 쭉쭉쭉쭉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저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전화하면 주문이 됩니다. 모십시다. 화이팅!